F-16 전투기가 투하하는 합동 정밀 직격탄 제2담에 사용되는 마크80 시리즈 항공폭탄의 화력을 서로 비교해봤습니다. 가상의 목표물인 빨간 자동차에 먼저 두 번째로 화력이 약한 500파운드 제2담을 투발하는 시험이 이뤄지는데요. 이 정도 폭탄 하나만 떨어져도 자동차가 흔적도 남지 않을 듯한 엄청난 폭발과 파편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2000파운드급 제2담입니다. 엄청난 충격파와 진동이 발생하는 가운데 수십 미터 크기의 거대한 크레이터가 형성되었습니다. 제2담은 재고가 많은 기존의 500파운드급 마크82 폭탄부터 1000파운드 마크83, 2000파운드 마크84 폭탄이나 벙커버스터 폭탄인 BLU-109 등의 GPS 및 INS를 통해 유도되는 정밀 유도 키트를 장착해 사용하는 물건인데요. 덕분에 무유도 멍텅구리 폭탄이었던 이것들은 원형 공사 오차가 10m에 불과한 정밀 타격이 가능하면서 화력도 어마어마한 무서운 무기가 되었으며, 미국은 이를 B-52 전략 폭격기는 물론 MQ-9 리퍼 같은 무인 공격기에서부터 각종 전투기, 전폭기에서 다양하게 투발하고 있습니다.